지난 7월 새벽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30대 아내를 떠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 A씨가 재판장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네, 맞습니다 라고 답했는데요. 앞서 A씨는 범행 당일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아내와 함께 왔고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내를 향해 A씨가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